몰드밸리! 표창장 제149 주식회사 선플라텍 대인선 기업께서는 모범적인 지역경영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 전환대학 행정 1부지사 500명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분은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21-001-1317호 진성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용희 교학께서는 혁신적 기업 활동으로 생산성 증대와 고용 창출을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부천시장 장덕철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은 표창장 제2121-599호 주식회사 선플라텍 차장 박찬혁 귀하는 부처란 사명감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을 이루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부천시 의회의장 강병일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2021-43호 부천시 양지로 234-24 김영철 2021년 12월 21일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김상희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준비하신 분은 나오셔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2021-12-70호 부천시 계남로 19 이세준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서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202112-121호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416번길 21 조춘호 2021년 1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김경엽 표창장 제2021-142호 부천시 부흥로 196-1 정진우 2021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시청 국회의원 서영석 표창장 제2111호 평화정밀 부장 최기성 2021년 12월 21일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종훈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예비 후보자 조용익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정동 후보 장경화입니다.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입니다. 원미 1동, 순이동, 도당동, 역곡 1동, 역곡 2동으로 재선을 예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신중동 재선 의원 박동원입니다. 부천시를 위하여 고생하신 대표님 감사하고 애국자입니다. 부정장입니다. 우리 5대 대기 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6대 박강영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북동 주신 박홍식입니다. 이춘식을 다시 축하드리고요. 감사장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김상희 대학께서는 오정산업단지 월드밸리숍의 과학과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19일 오정산업단지 월드밸리숍의 회장 박광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월드밸리협회 회장 배인선. 2020년 4월 19일 고정사업단지 월드밸리협회 회장 박광희.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태영공업사 대표 장호석. 골프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4월 19일 고정산업단지 월드밸리 협의회 회장 배인선. 명패한 명함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이 자리에서 취임한 기억이 새삼 남이라만 벌써 임기가 끝나 인사를 드리게 되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과 경제적 제약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의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부인난으로 우리 기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많은 어려움에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해 있으며 그 일원으로 우리 몰드밸리 협의회 후원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남다른 친화력과 열정이 넘치는 분으로 모든 회원사와 한 마음으로 몰드밸리 협의회를 크게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분과 회원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항상. 네, 다음은 임석규 감사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제2022-9호 PSMP 주식회사 대표 임석규. 2021년 1월 1일 고정산업단지 몰드밸리협의회 회장 박광룡.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4월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들에는 들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군다나 거리두기 해제됐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저희 5대 6대 회장 이침식 참석해 주신 장덕전 시장님, 강백일 의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국정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시간 1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국정을 하고 우리 지방을 위하고 월드밸리뷰에 참석해 주신 김상혁 의원님, 서른 의원님, 김경호 국회의원님, 서영석 국회의원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울러 우리 기업인 대표인데 김정우 회장께서 상당히 물심양면으로 기업을 돕기 위해 고생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셨다. 아울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시다시피 오정산업단지 내 몰르베리는 부천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한 9만 평 정도에 그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서울의 근접 지역으로서 그 고속도로와 사방 팔달로 닿기 때문에 근무하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3,500명 정도 되고 여기 입주한 기업체가 255개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국내 매출로 기준했을 때 2019년도 기준에 1조 2천억을 생산하는 생산성과 여러분들의 기술을 연마하는 산지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2대 회장님, 3대 회장님, 4대 회장님, 오늘 위임하시는 명예회장님께서 그동안 잘 닦았기 때문에 저는 흐르는 물에 그냥 떠내려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6대 회장에 취임하지만은 몰드밸리가 저만 회칙을 준수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천에는 TP 홍석일 회장님 계시는데 우리 TP와 여성기업인협의회 그다음에 차세대 경영자협회 이런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해서 기술과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내빈 여러분, 저희도 항상 골드벨리가 웃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이 있는데 저희 각 여기 주요 기관장님, 시장님, 의장님 그렇게 다시 보호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로상이 상당히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한국분류협회에서 산업포드를 제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대장동 산업단지가 20만 평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 기상청 매스컴에서 봤는데 우리가 상당히 좁은 지역에서 사업을 영향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부천시 정책과에서 최초로 낸 것이 구삼정책입니다. 과연 구삼정책이 뭐냐면은 93개 알토람 같은 부천 기업이 토지가 모자라서 서운산업단지 93개가 입주해서 23개가 이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부천시에는 지리교통과 인력과 관공서, 국회 다 지원이 많은데도 땅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힘차게 제외하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많이 줄였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김영록 준비위원장께서 잠을 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극성스럽다 보니까 하나둘까지 확인하고 다 계산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했던 시간이 힘들었지만 오늘 뜻깊게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축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듣는 속속에서도 좋은 우리 나의 살 길이 있으니까 잠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끝까지 끝으로 이 말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여자가 시집갈 때는 남자 한 명 보고 합니다.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 어두운 터널로 걸어 지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사랑과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배인성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젠틀하시고 제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박강영 신회장님은 앞으로 상당히 활동적으로 여러 일을 많이 해내실 것 같습니다. 취임 축하드리고 우리 몰드밸리 협회가 부천의 5대 특화산업 그 다음에 뿌리산업으로서 아주 든든하게 부천시 산업을 뒷받침하고 또 경기도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과거에 산업단지 추진을 하다가 그 뭐 진도가 못 나가서 신도시로 가면서 그 안에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기업들을 위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부지도 일정 부분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아마 들어갈 거고 그 분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장 강병일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틀째 일상으로의 회기, 또 축제로의 초대 이런 것 같습니다. 부천의 위상 중에 하나가 금융도시 부천이었습니다. 금융도시 부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가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드밸리 새로 취임하시는 박광용 회장님 새로 기대되는 2년을 위해서 금융도시 부천을 더 우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부의장 김상희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여기 참여하신 우리 몰드밸리 협회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을 해오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그 협의의 그 발족과 한국금융센터 건립시부터 참여하시면서 상담 활성화에 기여해 오신 우리 6대 박강룡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 함께 또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정 회장하고 저하고는 한 13년 전에 만났습니다. 서울 도봉구 있다가 부천으로 와서 처음 만난 친구가 박강정 회장이었습니다. 아주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13년간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조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지금까지 치른 행사 중에서 제일 멋지게 치르는 것 같아요. 골드밸리 금융산업을 이게 이제 전국에서는 부천이 그나마 이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인데 이게 부천하고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충분히 세계 최고의 금융단지를 부천에다가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강정 회장님하고 우리 앞으로 또 시장님하고 우리 국회의원 네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천의 금융산업을 정말로 세계적인 단지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축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수 좀 확실하게 쳐보십시오. 그래서 힘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박강정 회장이 약장을 쓰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거면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한번 용어를 써보십시다. 그래서 내년 후에는 진짜로 세계 최고의 금융단지가 부천에 있다. 이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강정 회장님 앞장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 상황 2년 만에 부천에서 열리는 최대의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박광명 회장님한테 듣기에는 본인이 아시는 분들 1%만 특별히 골라서 초청을 했다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답니다. 아주 정말 엄청난 인맥 그리고 평소에 쌓아온 우리 박광명 회장님의 아마 이런 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우리 부천의 뿌리산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른호님께서 아주 굉장히 큰 이 꿈을 얘기를 하셨는데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몰드밸리 협의회와 정치권이 그리고 부천시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몰드밸리 협의회 발전과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부천성의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박강용 회장님 입신식을 한다 그래서 방역당국에 특별히 주문해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박강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천의 북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동쪽이 아니고 부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아시죠? 넘쳐나는 에너지와 열정 때문에 이렇게 부천 지역사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스럽고 그런 헌신이 우리 지역사회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대인선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상공회에서 회장 김정훈입니다. 오늘로 인해서 새롭게 취임하는 박광정 회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열정이 굉장히 대단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열정을 우리 부천상공회에서와 함께 앞으로 부천 지역이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아직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모두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길이 있다. 하! 하면 된다. 여, 여러분과 함께해서 모든 것을 위하여 하겠다. 다 같이 제가 선창원 후창으로 위하여 합니다. 위하여! 네,
그리고 국가관을 전달해 주신 분은 나오셔서 차례차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가관을 전달해 주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같이 그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하시고요. 좀 앞으로 다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2021년도 4월 19일인데요. 우리 저 박광용 회장님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저희가 촬영을 맡아서 왔는데요. 고려 호텔입니다. 네, 그 현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몰드밸리 협의회 5대 이제 백인선 회장님이 물러나고요. 6대 회장님 이제 박광용 경인유화죠. 경인유화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 현장, 예, 저 NDN 방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뭐, 마당발 무척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예. 다음은 큐어라이프 양구현 회장님 나오고요. 예, 여기 뒤에 보시면요. 장덕천 시장님 못해가지고, 김경국 의원님, 김상국 의원님, 서른국 의원님 오셨어요. 예, 그리고, 6.1 지방선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들, 뭐 시장 후보까지 다 온 현장입니다. 아, 우리 박광경 회장이 마당발입니다. 아주 넓고 그러신 분인데 예상외로 뭐 예상대로 많이 오셨습니다. 예. 여기는 고려 호텔인데요. 예, 저희 NDN 방송이 오늘 특별 촬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68번이요. 아, 여기 또 박병구 시연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또 이번에 또 금요일 날 취임하신 우리 또 충청 향후에 고윤화 회장님도 오셨고요. 네. 배인선 전 회장님, 박광경, 이분이 박광경 회장이십니다. 예, 큐어라이프 양도현 회장님 좋습니다. 강병일 또 시의장님. 나머지 또 많은 제품은 저기 행사가 끝나고 가겠습니다. 와, 엄청 왔죠? 네, 대단합니다. 예, 이제 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조용익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멋진 우리 조선을 만들어가는 우리 경제인들이 함께 더 발전하고 더
선진의 우리 혁신 성장을 이루는 부채인 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정동 후보 장경화입니다. 오정동의 고향 장경화 월드밸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장경화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천시의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원미1동, 순이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으로 재선을 예입니다. 부천동의 박순이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천 신중동 재선 의원 박봉훈입니다. 부천시를 위하여 고생하신 대표님 감사하고 애국자입니다. 자, 늘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정자입니다. 우리 5대 백일선 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6대 박강영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곡동 주신 박홍식입니다. 이춘식을 다시 축하드리고요. 오늘 좋은 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필승하기를 바랍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에서 사업을 영향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부천시 정책과에서 최초로 낸 것이 구삼정책입니다. 과연 구삼정책이 뭐냐면은 93개 알토란 같은 부천기업이 토지가 모자라서 서운산업단지에 93개가 입주해서 23개가 이동했던 겁니다. 이는 지리기업과 인력과 관공서, 국회 다 지원이 많은데도 땅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힘차게 제외하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많이 줄였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김영록 준비위원장님께서 잠을 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극성스럽다 보니까 하나셀까지 확인하고 다 계산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뜻깊게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축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끝까지 들으시고 그 끝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끝까지 끝으로 이 말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여자가 시집 갈 때는 남자 한 명 보고 갑니다.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 어두운 터널에서 걸어 지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사랑과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를 좀 지겹지만은 좀 즐겁게 좀 들으시고 우리 월드밸리가 준비한 상품과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